스페인과 함께하는 HCCC 아세토 코르사 10번째 시즌 젠틀맨 리그 3라운드 축구바 불거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1그리드 그랑프리 그리고 그린모노 이거 스키위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일단 첫 코너 사고 없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자, 첫 코너 진행 지금 2대3대 아주 뒤에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예, 오늘 또 경기 좀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초부터 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1등 2등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지금 그린모노님의 폴포인 원래는 지금 퀄리파이 성적으로는 그랑프리님이 탑이었는데 그린모노님이 올라왔습니다. 아, 투표는 지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정말 박빙이에요. 투표 결과는 그랑프리와 그린모노 50대50입니다 와, 이게 지금 투표율이 지금 50대50이에요. 50대50. 알 수 없다는 거죠. 1등, 네, 오늘 1등은 누가 될지. 자, 그만큼 이 퀄리파잉 기록이 1000분의 2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이 1등, 2등의 그 랩타임이 굉장히 박빙이었고요. 그 초반 스타트 2그리드로 출발한 그린모노님의 또 멋진 절묘한 타이밍의 추월로 인해서 일단 선두로 올라서면서 1등이 뒤바뀌었습니다. 뭐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그린모노님은 60kg에 이 무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랑프리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위권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또 바로 세이프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또 한숨을 돌리고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카 속도는 60k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이프티카 60km. 지금 후미광에 다 붙었습니다. 예. 자, 이대로 또 오늘 혼다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린모노가 충분히 우승 가능하지만 또 그랑프리라는 존재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1등, 2등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위권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좀 재밌는 부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세이프티가 빠지겠죠. 좀 있으면 세이프티가 빠지고 경기가 재개됩니다. 세이프티카 풀리고 나서 1코너까지 추월 금지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카 빠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돌아나가면서 1코너까지 추월 금지고요. 경기가 재개됩니다. 그린신에 맞춰서 경기 시작됩니다. 저 박아요.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 신호 올라오면서 경기 재개됩니다. 또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많은 차량 오늘도 20대의 차량이 또 경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2등에 지금 잘 붙어갔거든요. 자, 화면 잘못 잡았죠? 1코너 사바사 아니랬는데 왜 자꾸 사바사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랑프리님이 지금 그린모노님을 바짝 잘 붙어갔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거 이대로 가다가 앞차 한 번만 실수하면 그때 노리면 충분히 재밌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위권도 여전히 치열한 배틀 펼치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지금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조금 약간 간보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처럼 진짜 마지막에 세이프티가 떠버리면 또 진짜 혼돈의 레이스 또 어마어마한 아무도 알 수 없는 레이스가 또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초반에 세이프티가 한번 떴고 그 이후로는 일단 클린 레이스로 이번 랩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이필리 마지막 코너 돌아나가면서 댕까지 압박을 해보는데 조금 힘겹죠. 자, 만두 대 브이테 동시에 돌아나가는데요.
아, 부이테님이 한쪽을 점유를 했는데 여기서 라인이 또 바뀌기 때문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왔다면 이거 다시 한번 만두님한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 아니네요. 부이테님의 앞을 선점을 하면서 막았었네요. 야, 이건 안쪽을 한번 노려보겠다. 살짝 모전이었고, 이분들 역시나 어제하고는 확실히 실력적인 측면이 다른 부분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좋은 배틀 모션이라든지 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권도 지금 이제 1등, 2등과 3등,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좀 두 대씩 지금 묶여서 지금 배틀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중하위권, 지금 10등권 밖에는 굉장히 지금 붙어가고 있네요. 마지막 코너를 어떻게 도느냐가 추월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를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첫 코너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브레이킹 싸움을 걸고 그 다음에 추월을 해내는 이런 지금 추월 이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쉽게 허용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쉽게 추월이 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키이님 같은 경우는 20kg의 지금 무게 페널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SJ 충분히 추월 가능하다, 노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포에버 지금 윤님도 지금 1라운드에서 상위권을 가져가면서 그 무게 페널티가 있거든요. 1라운드 3등을 하면서 지금 무게 페널티가 지금 20kg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조금 무게 페널티 때문에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여전히 3등, 4등이 가장 핫하다. 핫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추월을 하려면 이번에는 인을 막나요, 키위가. 자, 그럼 이제 디펜스 라인을 탄다는 거고 그럼 앞차보다 라인을 좀 더 크게 타면서 가속도 라인을 타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죠.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일단 계속 압박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추월을 하려면 한 번에 추월 안 되거든요. 한번 실수를 했을 때 앞차가 미스가 났을 때 그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코너에서 어쨌든 추월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서는 게 가장 일단 첫 번째 추월을 위한 목표입니다. 이만큼 붙어가는데도 서로 사고는 안 나요. 엄청난 지금 배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안쪽에 드디어 안쪽에 살짝 걸렸죠. 자, 이거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자, 가속도 면에서 누가 빠르게 전개를 했느냐. 오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거든요. 막았었죠 이거. 일단 디펜스 했어요. 키니 입장에서는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쪽이 열렸기 때문에 또 바로 안쪽을 찔러 들어갔고 어쨌거나 일단 한 번은 디펜스 했는데 지금 마지막 코너에서 좀 불안하거든요. 이거 라인 자체가 지금 LSG 이번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지금 완전 물린 것 같거든요. 이러면 첫 코너에서 그래도 키 막아서네요. 아웃으로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게 디펜스를 하면서 아웃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첫 코너 미스가 발생을 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LSG 3등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약간 컨택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역시나 실수를 하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상위권 분들은 그만큼 이제 거의 뭐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딱 실수하자마자 그걸 또 캐치해서 추월을 해내네요. 자, 그리고 8등 구도 마켓 때 HRT 그리고 윤 몇몇 차량들이 지금 또 붙어가고 있거든요. HRT, 마켓, 윤, 포에버 이 네 대의 배틀 지금 8등부터 10등까지 11등까지 또 배틀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윤 안쪽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는데요. 이것도 실패였죠. 실패로 돌아갔고요. 확실히 오늘 또 재밌는 배틀을 펼쳐주는데 일단 컨택은 거의 안 나고 사고는 거의 안 나고 굉장히 재밌는 그림 좀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켓 때 윤 그리고 포에버까지 이제 3파전으로 흘러가는데 저 마켓 크게 돌았죠. 크게 돌면 이제 사이드 바 사이드를 지금 허용을 했고요. 안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를 노리면서 이거 라인 크로스 일단 실패로
돌아갔네요. 근데 그 사이 노리면서 오히려 지금 안쪽에 지금 포에버님이 또 노려보고 있어서 이 3파전 굉장히 치열합니다. 와, 라인을 서로 다르게 타면서도 똑같은 타임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HRT의 트레인이 또 형성이 되고요.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안쪽으로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거는 약간 위험하면서 이게 지금 마켓님이 안쪽을 막았는데 거기서 더 안쪽으로 윤님이 파고들려고 하다가 뭔가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약간 욕심 싸움이었죠. 그 사이 또 포에버님이 한번 노려봤는데 또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요. 야, 오늘 진짜 이 10등권 8등권 배틀 굉장히 치열한데요. 지금 윤님은 계속 지금 마켓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노릴 때마다 언더가 나고 미스가 날 때마다 그 뒤에 포에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위권 진짜 이거 재밌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와 실수하면 그대로 뒤차가 또 추월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간격 유지가 순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내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그대로 이제 뒤차한테 순위가 또 줄 수 있어서 지금 선두권은 지금 그린모로님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켓 지금 계속 노려 약간 컨택 마켓님이 지금 과하게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그린모노, 그 뒤에 그랑프리고요. 3등의 LSJ 키위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최우미권에서 이제 가돌된 만두 싸움이 또 펼치고 있네요. 여전히 지금 가장 큰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코스아웃, 마켓 코스아웃 했어요. 일단 빠르게 복귀를 했고요. 이러면 지금 타이어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잔디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휠 투 휠 배틀 지금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HRT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순위는 HRT, 마켓, 윤, 포에버 순서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4대 이제 반틈 돌아 나갔거든요. 이제 반틈이 돌아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11바퀴가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배틀을 한다면 충분히 마지막 후반부 갔을 때 타이어 마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바깥쪽을 노려보는 윤이고요. 또 실패로 돌아가고 뭐죠 HRT? 스핀했어요. 이게 좀 컨택으로 인한 스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HRT 사고 발생을 했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유님이 노려봤었는데 또 마켓님의 디펜스. 자, 이러면 3파전이 지금 되고 여기서 포에버 실수 약간의 코스아웃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인권 어느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위권 지금 곡스님의 최근 성적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아요. 곡스님 계속 좀 최근에 하위권에 몰면서 예전에 곡스 포디움 하던 곡스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품발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금 마켓 윤 순서로 지금 조금 굳혀지는 듯 한데요. 마켓 윤 포에버 슬리퍼 순서로 지금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HRT의 스피인으로 인해서 16등까지 순위가 내려가고요. 지금 곡스님이 암흑골림을 뚫어내고 일단 17등을 지금 점유를 하려고 하는데 암흑골 실수했죠. 암흑골이 방금 실수 초코를 실수하면서 간격은 다시 또 좁혀집니다. 지금 포에버 지금 슬리퍼한테 추월을 허용을 했네요. 추월 당하면서 11등까지 순위 내려가고요. 자, 그리고 윤대 마켓 여기도 굉장히 핫합니다. 마켓님 과연 윤님을 뚫어낼 수 있을지 오늘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자 마지막 코너 좋아요. 공략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를 살려서 이제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자 옆으로 자 브레이킹 안쪽까지 깊게 파면서 크로스로 다시 들어가는 마켓.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이번에 안쪽에 윤님이거든요. 윤이 안쪽이기 때문에 휠 투 휠 그걸 또 막아서고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헤어핀 막아섭니까? 마켓 대 윤 야 막아서네요. 야 이거 이제 안쪽을 노려보면서 두 번 세 번 코너까지 지금 보고 들어간 거였는데 아 그걸 또 막아서는 마켓이네요. 예 오늘 두부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켓님이 배틀은 또 한 배틀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연석을 또 과감하게 타주면서 사실 연석이 굉장히 좀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에 스핀할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면서 곡선이 배틀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밖에 한 차량 있습니다. 자 이건 이거는 이거는 실수죠? 이거 마켓 코스아웃 하면서 이거는 너무 긴장했나요? 큰 실수를 범하면서 너무나 어이없게 첫 코너에서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한번 붙여보는데 이거는 확실히 추월을 당했죠. 확실히 추월 당했고 야 이거 윤의 압박을 통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우 마지막 코너에서 실수가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JP일 때 댕까이 JP일 0107 여기 567등도 굉장히 좀 재밌는 지금 배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언제나 말했지만 마지막 코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월 1, 2, 3코너까지 추월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컨택 났어요. 이제 마지막 코너 들어가면서 JP일과 0107 컨택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일단 경기 진행이 됩니다. 자 이로써 JP님 0107님 입장에서는 추월 기회를 한번 놓친 게 되는 거고요. JP님의 카운터 굉장히 좋았죠. 자 V탭 때 가돌 이거 바깥쪽에 가돌 가속도 때문에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자 옆에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나요? 지금 인인으로 라인 탄 V탭이고요. 다시 한번 노려봤지만 요거 실패로 돌아가네요. 자 그리고 포이버 망고주스까지 붙으면서 안쪽으로 바로 또 노려봅니까? 망고주스? 이야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슬리퍼 포에버 망고주스 10등 11등 12등 간의 또 배틀이 또 3파전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전까지 망고주스님이 뒤차에 트레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순간 지금 슬리퍼 그룹에 또 합류를 하면서 10등에서 12등까지 재밌는 배틀 또 그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1등 2등도 간격이 다시 좁혀졌어요. 드디어 1등 2등의 간격도 지금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이거 충분히 이제부터는 이제 추격을 추월을 시도해봐도 될 거거든요. 지금 간격이 지금 후반부 들어왔을 때 이만큼 좁혀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랑프리님이 슬슬 이제 랩타임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확실히 그 무게 페널티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남은 6바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월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망고주스님의 그 프로필 사진이 좀 마마무 정말 언밸런스다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또 시도 추월 시도 와 마지막 코너에서 와 그랑프리 이게 뭔가요? 어마어마한 추월 시도를 보여줬고요. 그래도 디펜스 하는 또 그린모너였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배틀을 원했던 거죠. 자, 5바퀴 남았습니다. 과연 오늘 투표도 50대 50이었거든요. 그린모노 대 그랑프리. 이거는 반반이다. 진짜 반반에 나올 정도로 정말
누가 1등 할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자, 근데 아, 약간의 컨테 요건 조금 실수였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대 앞에 이제 슬슬 백마커가 지금 백마커 있습니다. 이 백마커를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백마커를 누가 더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윤대 마켓 지금 8등 구등이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아, 마켓님이 계속 쉼 없이 쉴 새 없이 노려보지만 아, 윤님이 또 쉽게 그걸 허락하지는 않고요. 자, 지금 또 나란히 마지막 코너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3파전도 굉장히 치열하네요. 자, 윤님 일단 막아서면서 일단 진행이 되고 지금 망고주스 슬리퍼 포에버인가요? 자, 슬리퍼 안쪽으로 포에버, 안쪽에 포에버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대로 쭉 돌아 나간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포에버의 추월 각이죠. 근데 또 그 라인이 또 크로스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포에버 코스아웃 하면서 망고주스한테 추월 허용하면서 망고주스 이대로 한입 가져가네요. 아, 안쪽으로 조금 무리했던 주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첫 코너까지 미스가 나면서 이거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댕가이 JPL 0107 이 상위권도 4바퀴 남은 시점에서 좀 키위부터 해서 지금 4등부터 해가지고 또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오늘은 지금 계속 구간구간마다 지금 배틀이 진행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자, 그리고 1등 2등 다시 한번 더 노려봅니다. 이거는 열린 것 같거든요. 안쪽 안쪽 안쪽으로 그랑프리 딱 한자리 주고 들어가겠죠.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가고요. 자, 일단 그린모노님의 일단 방어 성공했어요. 야, 일단은 방어 성공했어요. 지금 첫 코너 언더로 많이 밀렸었는데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계속 차량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흔들리죠. 지금 트랙션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고 지금 이거를 지금 충분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안쪽으로 완전 들이밀어 봤거든요. 이건 이제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번 그냥 욕먹더라도 일단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 거고요. 휠툴 배틀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 안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린모노. 자, 치고 나가는데요. 크로스 약간 컨택이 발생을 했지만 라인 크로스로 제가석이 과연 또 막아섭니까? 이야, 이걸 또 막아섰네요. 엄청납니다. 네가 날 한번 밀었지 나도 한번. 예.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길거리 싸움이 될 뻔했고요. 1등 2등 조금 이제 결판이 난 것 같고. 자, 그리고 슬리퍼 대 망고주스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예, 마지막 코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코너 가속도를 얼만큼 잘 뽑아내느냐가 이 첫 코너까지 싸움이 이어가는데 이거 망고주스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가속도가 나오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는 안쪽으로 붙었고 이건 충분히 망고주스의 실수가 난대요. 아, 첫 코너 브레이킹 미스가 나면서 이걸 또 놓치는데 아, 여기서 또 포에버 컨테 망고주스 이게 또 뭐죠? 자, 그리고 4등권은 아직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망고이지 뭔들. 예. 자, 키위 댕가이 JPL 0107 이 4대의 배틀도 지금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또다시 붙어가는 망고주스 그만큼 슬리퍼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슬리퍼님이 가속도가 매우 안 좋거든요. 자,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슬립트림 드래프팅이 안 되네요.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크로스로 들어가겠다 지금 이 생각 같은데 슬립 붙고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전형적인 추월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또 시도합니다. 이번에 아까 안쪽 브레이킹 미스가 났는데 이번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들어가는데 컨택이 발생을 했어요. 아, 컨택이 발생을 하면서 또 슬리퍼가 디펜스를 하네요. 야, 여기 진짜 치열합니다. 치열하네요. 지금 두 바퀴 남았는데 확실히 어제랑은 다른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통령님 백마커고요. 지금 키위 댕가이 JPL 0107입니다.
와, 어제보다 확실히 진짜 경기력이 남다르다 볼 수 있고요. 지금 10등, 11등권도 재밌고 4등권도 재밌고 지금 1등, 2등은 어느 정도 지금 결판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쭉 가속도만 뽑아낸다면 뽑아내도 여기서는 못 따라가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바퀴에 파이널 랩에 돌입을 했습니다. 와, 지금 거의 뭐 그랑프리님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고 오히려 3등의 LSJ가 바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키위, 덴가이, 그리고 제이필. 아, 지금 0107은 조금 멀어졌네요. 자, 이대로라면 그린모노의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자, 코너 이제 하나 남았죠. 자, 마지막 코너 또 깔끔하게 돌아나가면서, 아, 오늘 그리드는 2그리드 출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1그리드로 올라서면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마지막에 압박했었지만 그린몬의 우승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그랑프리 3등의 LSJ입니다. 그럼 4등의 키위, 5등의 덴가이, 그리고 6등의 JP 순서로 경기 피니시 되고요. 자, 7등의 0107, 8등의 윤, 9등의 마켓이네요. 윤대 마켓은 결국 윤의 승리로 끝이 나고요. 아직 모르는 구간이 여긴데요. 지금 슬리퍼, 망고, 주스, 포에버 마지막 코너 접어드는데요. 자, 마지막 코너 접어들면서 순위 변동 없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슬리퍼, 망고, 주스, 포에버 순서로 경기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V10 리더 피니시고요. 그 다음에 곡스 피니쉬, 가돌 피니쉬, 만두, 그다음에 HRT, 아무골, 귀차니즘, 통영 순서로 오늘 경기 그린모노의 우승으로 페인과 함께하는 아세토 코르사 젠틀맨 리그 3라운드 축구바 마무리가 됩니다.